안녕하세요. 오늘은 그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편으로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5.18 왜곡 보도에 관해서는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퍼져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 오해와 진실에 대한 부분을 오늘로써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부분으로 이 방송을 진행하게 될 것.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는 계엄군의 자위권에 의한 금남로 발포 사격, 즉 계엄군이 스스로 자위권을 발동하기 위해 시민군들에게 사격을 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건 금남로 당시 피해자들의 모든 소지품 및 모든 전수조사에서 그들의 사건 현장에서는 시민군 측에서는 소총 한 자루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즉 명백한 왜곡인 것이고요. 이전에 5월 19일 CBS 방송 습격 시민군의 무장설, 그리고 5월 20일 광주 세무서 습격 시민들의 무장설, 이두 가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CBS에서는 광주 사태를 폭동이라고 규정하는 왜곡 보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이런 왜곡 보도는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이 당시 이를 항의하려고 방문했던 시민군들이 무장하여 사격을 가했다라는 이런 첫 번째 왜곡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15시 30분 시민군이 실제로 총기를 갖고 무장을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6시 10분 스스로의 판단으로 군경에게 그리고 CBS 측에 이런 총기를 모두 자발적으로 회수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단한 발의 총성도 울리지 않았고 스스로 무기를 회수한 기록까지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 광주 세무서에 있었던 무장 사격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5월 20일 광주 세무서를 습격했던 일부 시민들은 당시 무장을 했고 광주 세무서 및 주변 군경들에게 사격을 가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왜곡된 진실이었습니다. 당시 광주 세무서 안에 칼빈 소총이 존재하긴 했지만 실탄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던 칼빈 소총이었습니다. 즉, 당시 광주 세무서 당시에 세무서 습격하여 무장을 했고 그것으로 사격을 가했다는 그런 진실은 명백한 왜곡임을 이 자리에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놀랄 만한 왜곡과 진실은 아닙니다. 즉, 5월 21일 금남로에 있었던 시민군의 사격이 최초 사격이 아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5월 20일 이미 최초의 계엄군의 총기 사격으로 부상을 당했던 피해자가 존재했습니다. 2017년 4월 27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와서 인터뷰한 장면도 존재합니다. 즉, 5월 20일이 아닌 5월 20일 공식적으로 확인된 최초의 계엄군 사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논란이 많죠. 지금 전두환 씨도 그고 조비오 신부님의 헬기 사격 증언 목격 증언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시죠. 하지만 이 역시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 정황적인 면에서 그 증거가 확실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그 헬기 사격의 그런 보도 관련된 것을 제외하더라도 당시 출동 병력 장비에 관련된 기록을 보면 총 헬기는 31대가 광주로 동원되었습니다. 그중 13대가 50MD와 AH-1 무장 헬기,
밝혀졌습니다. 즉, 13대의 무장헬기도 광주에 동원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격이 혹시 있었냐 없었냐 뭐 왜곡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헬기가 동원되었다는 기록이 헬기만 갔을 뿐 그것이 어떻게 사격이 됐다는 기록이 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지금 현재 전일빌딩에 남아있는 총탄 흔적은 우리나라의 그 국가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수조사 및 과학조사로 이미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쓰여진 총탄의 흔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전일빌딩보다 높은 빌딩은 근처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처 빌딩 옥상에서 사격을 가할 수 없는 형국이었고요. 전일빌딩 상층 부분에 위에서 아래쪽으로 발사된 총탄의 흔적은 근처에 전일빌딩보다 높은 빌딩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위에서 아래로 쏜, 즉 하늘에 둥둥 떠있던 전일빌딩보다 높은 곳에 있었던 헬기에 의한 사격, 그것에 의한 총탄의 흔적, 그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왜곡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시 시민군이 무단으로 장갑차를 빼앗았고 이 장갑차로 계엄군을 죽였다라는 당시 있었던 왜곡 보도,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아직도 믿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시 계엄군 소속이었던 소속 군인이 나와서 증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계엄군은 본대로 후퇴를 하고 있었고 이 후퇴 도중에 장갑차 운전수의 실수로 같은 계엄군 소속 군인을 깔아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당시에 시민군에 의한 장갑차 탈취 그리고 그들에 의한 계엄군 살해라는 왜곡 보도가 진행되었습니다. 이건 역시 명백한 왜곡이라는 점, 즉 계엄군의 스스로의 사고였을 뿐 여기에 시민군은 절대 개입하지 않았다. 민주화 시위대는 절대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이 방송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북한군 600명 개입에 관한 건은 따로 컨텐츠를 마련하여 자리를 마련해서 더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당시 광주는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그리고 5월 18일 전남대 학생들의 민주화 시위가 있는 전후 완벽하게 봉쇄가 되었습니다. 이 북한군 600명 투입을 주장하는 여러 사람들은 시민군들이 계엄군에 완벽하게 진압되기 직전 북한군들이 광주를 빠져나갔고 이 광주를 빠져나간 군인들은 휴전선을 통해서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다 사고를 당해 저는 사망했다라는 옛날 TV조선의 당시 본인이 광주에 진입했던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인터뷰가 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미 해군 파람대가 광주에 있던 이런 소요 사태 당시 북한군의 도발이 우려되어 북한군을 감시하고 있었고 이 미군 파람대 소속 그리고 CIA 그리고 현재 검경 전수조사위원회에서도 북한군의 개입은 없었다라는 것이 이미 여러 단체에 의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뭐 여기서 언급할 가치도 없는 이야기지만 지만원 씨의 광수 사진은 이미 그 광수 사진으로 지목한 것에 우리나라에서 평범한 가장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 당시의 사진을 들고 인터뷰한 것도 있습니다. 즉, 그 사진은 왜곡 날조된 것이라는 점 역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상금 외에 연금 같은 성격의 배상금을 현재도
매달 받고 있고 이들이 세금을 갉아먹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보상금 외에 금전적 지원은 한 푼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보상금 지원 역시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피해자와 동등한 조건으로 처리되었다는 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유공자 가족에 대해서 병역 면제 및 병역 축소 혜택,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졌다는 왜곡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법에도 존재하지 않고 국방부 기록 역시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5.18 유공자에 대한 병역 면제 및군 혜택은 단 0.001%도 존재하지 않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취업 가산이 상당하고 이것으로 인해 능력 없는 사람들이 5.18 유공자 및 유공자 가족이라는 혜택만 내세워 취업에 성공했다라는 보도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취업 가산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한 기업당 취업 비율의 30% 비율로 제한이 되어져 있고요. 2010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취업을 성공한 취업 대상자를 기준으로 이 모든 것을 적용시켜 봤을 때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취업한 사람들 중에 단 1.7%에 불과한 사람들이 당시 면접 당시 취업 가산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있고 1.7% 정도만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즉, 이5.18 유공자들의 많은 취업 가산 혜택으로 엄청난 수의 5.18 유공 유가족들이 취업에 성공을 했고, 그 수가 상당하다. 모든 취업수의 절반 이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의 왜곡은 날조된 것임을 이 자리에서 역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5.18 당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오해 그리고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 이제 곧 5월 18일 민주화 운동 기념일입니다. 민주주의는 시대적인 흐름으로 그냥 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당시 민주화를 열망했던, 평범한 일상을 열망했던 사람들의 희생, 그것이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고, 그분들의 희생으로 인해 얻어진 아주 소중한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입니다. 제 역사를 진행하는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고조선, 아주 옛날 삼국시대 역사를 모를지언정,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이라면,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해서만큼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꼭 기억하고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정확한 교육으로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